Ouais.383페이지 하실 차례죠? 아, 오전밤도는 지난번에 개발 가셔서 이제 위험까지 하셨고, 그죠? 네, 그래서 383페이지 하셔야죠. 지난 시간에 하셨던 개발의 단계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그 다음에 요 타당성 분석하고는요, 그 지문상에서 발췌해서 출제하기도 하고, 뭐 단독으로 구성하는 거는 근래는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이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그 타당성 분석할 때 보면요. 먼저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시장 분석에 해당이 돼요. 이게 선행 분석이고요.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장에서 과연 채택이 될수 있을지 그 여부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에 관련돼 있는 모든 이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인구라든가 가구, 고용, 소득. 이걸 가지고요. 지역의 어떤 이제 성장 또는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여기를 분석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를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요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지금 이쪽에 공장을 이걸 폐쇄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다가 개발 사업을 수행을 하면은 분양이 잘안 되겠죠. 그게 일단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곳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조사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이 분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시장 분석은요.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시장을 이제 차별화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공략을 할수 있는 이제 시장을 찾는 거죠. 여기에는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령대로 우리가 따졌을 때 20에서 뭐한 30대, 그렇죠? 네,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했을 때 이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경쟁력이 있을지 뭐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시장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뭘 해야 돼요? 세분화해야 되겠죠. 연령대별로 나누든 소득 수준별로 나누든 간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이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이제 현재 주거 공간이 어떤 유형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거 공간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 요게 시장 세분화하고 차별화하는 것은요, 마케팅 등에서 배우신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뭔가가 이제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뭔가 비교 우위에 있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그 가전제품 가지고는 AS 갖고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죠. 오늘은 뭐 컨디션들이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네요. 표정도 우울하시고. 아직 모의고사 보기 전이잖아요. 모의고사 내일 보시나요? 아직 뭐 점수도 안 받아봤는데 왜 벌써?
야, 모의고사 보시면 4월 모의고 지난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셨고 4월 달에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갖고 그냥 네 개씩만 더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3월 달에 네 개 맞았으면 10점이잖아요. 10점에서 출발해도 충분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개씩만 더 맞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수보다는 이제 개선하는 데도 초점을 두시는 게 낫죠. 틀린 거를 자꾸 보완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5월달 모의고사 볼 때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따져보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특정한 상품을 공급했을 때 시장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얘가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죠. 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흡수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이 흡수 분석 안에 보면은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잘 돼요.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요거 따로 또 지문으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이 지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대부분 뭐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숙을 하고 있든가,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경쟁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고 있고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공급을 했을 때 그럼 기존의 주거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를 공급했을 때 걔가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어느 기간 내에 이게 분양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조사하냐면 흡수 분석이라는 걸 해요. 과연 얘가 분양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얘가 분양이 다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게 이제 시장성 분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투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요. 전 단계에서 이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우리가 검토하는 거죠. 과연 이 개발 사업이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투자 분석인데 이거는 여러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개발 사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요. 이게 상업적이라고 그래서 상가로만 개발하는 거를 놓지는 않고요. 이것 말고도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뭐 예식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개발 대안을 놓고 비교해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요. 시험상에서 요 시장 분석도 지문으로 쓴 적이 있고요. 얘는 뭐 한 지문으로 세 번 뭐 그 정도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순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순서도. 그러니까 여기가 선행이고요. 여기가 후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 과정을 물어보고 제일 상위 레벨의 이제 분석이 투자 분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요. B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개발업자들은 지역경제 분석에서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해서 수요 결정 요인의 과거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추계치를 우리가 예측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에서는 일정한 지역 시장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게 시장 분석이고요.
뒷장에 넘어가시면은 시장 분석에서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은 시장 속 분석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가서 A, B, C, D에 가면은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게 흡수 분석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럼 흡수 분석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 개념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흡수율이라는 것은 시장이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시간 동안 시장에서 흡수된 비율을, 흡수 시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 즉 분양이나 임대가 다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럼 내용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를 기초로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초점을 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옆에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에서 이제 과연 충분한 수익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거 조사하는 게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 투자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을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를 해서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투자 분석이다, 이런 편이죠.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하단 예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 예제 보면은 박스 처리해가지고 지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그때 디귿에 가면은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는 액수가 틀렸겠죠.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나 현재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를 측정하는 데 이제 초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387페이지 거기 하단에 가면은 박스로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방식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자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이 나온 거죠. 뭐 출제할 때요, 민간 자본 이제 유치 사업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BTO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L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 둘이 이제 기본 상태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 B라는 거는 빌드 얘기하고요. 여기 T는 이제 트랜스퍼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민간 개발업자가 자기가 자금을 대서 뭐를 하냐면 건설을 하는 거죠. 네, 건설을 할 때 주로 이제 뭐 건설을 하냐면요, 고속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외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있죠. 네, 이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공급을 한 다음에 이제 건설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뭘 해주냐면은 이전을 해주고요. 이전에 대한 대가로 여기 있는 민간업자는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획득한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 따른 뭐를 획득한다? 운영권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 있죠. 사용자에게 뭐를 징수를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도로를 이렇게 건설해 주면은 여기에 이제 그 톨게이트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는 이제 차량으로부터 뭐 받아서 통행료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보게 되면요, 최소 수입 보장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건설할 때 경제성 여부를 분석을 해요.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그러면 하루 평균 한 5만 대 정도
이 차량이 여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 수준이 최소 수입 정도가 나오는 게 4만 대 정도다. 그러면 80% 선이 이제 4만 대인데 만약에 여기에 못 미치는 통행량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손실을 누가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보존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수입 이제 그 보장 계획 같은 거 체결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요즘은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요즘은 그런 계약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아서 사용료를.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청산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BTL 방식이 있을 때요. 요거는 똑같아요. 아, 민간업자가 먼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 건설을 하는데 어떤 걸 건설하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뭐 군인 아파트,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소유권을 뭘 하는 거예요. 예, 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민간이 이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게 돼요. 그럼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민간 업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뭐를 체결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이게 리스라는 게 그 시설물을 갖다가 뭐 해서 임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간 업자에게 뭐를 주는 걸로 임대료를 주는 걸로 해서 이 투자비를 회수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임차해서 이 민간업자에게 뭐를 주는 걸로 임대료를 주는 걸로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죠. 이 학교에서는 뭐 당연히 사용료 못 받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는 뭐 무상교육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신에 사전에 임대료를 지급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BTL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 시험에 이거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 출제했을 때 이게 기억으로 제가 니은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거는 이제 구별이 좀 가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상대적인 게 그게 BOT 방식이 있어요. 그럼 BOT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민간업자가 먼저 뭐 한 다음에 건설하고요. 자기가 먼저 운영을 해서 이 투자비를 갖다가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가 왜 해외에 나가서 건설 수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나라들이 주로 이 사회 간접 자본설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정정이 불안하니까 갑자기 정권이 교체되거나 하게 되면 전 정부에서 약속한 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먼저 운영을 해서 투자비 다 회수하고 회수할 때 나오면서 이제 기부 체납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순서 과정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세 가지 정도는.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제 요거 자주 활용하니까. 근데 몇 번 이제 이거 문제 따라가서 정리하시다 보면은요. 예, 구별은 다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재상에서 가보시게 되면요. 400페이지 있죠. 400페이지 가보시면 아, 문제 13번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이렇게 물어봤죠. 박스 안에.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이 되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준공이니까는 B, 빌드가 될 것이고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이 되니까는 T, 트랜스퍼가 나오겠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그게 이제 BTO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BTO 방식이 되겠죠. 거기 읽으면서 답이 이제 유도가 되게끔 해줘요. 박스로 나오면. 근데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5번 문제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을 시키고요.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의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차라는 논리가 나와서 임대료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BTL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답에서는 이게 이제 4번 BTL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난이도로 내는 거니까요. 웬만큼 정리하면은 구별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몇 번 해보시면 조금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하고 요거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이거를 박스로 줄 수도 있고요. 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라고 돼 있어요. 자, 부동산 관리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요. 개발 다음에 우리가 하는 논리가 이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끔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계량 등 운영과 관련된 일체 행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처분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논리상이고 실상은 이게 다른 순서에서 나오는 것도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했으면 지금부터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조금 더 길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축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대두가 된 이유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도시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부동산에게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간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공간에 대한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점점 고층화되고 이제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도시화라는 거하고 이제 건축 기술의 발달이 있죠. 이것도 이제 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하나 이유 중 하나가 되죠. 건축 기술이 발달한 것 중에서 특히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된 건 획기적인 발견이죠. 이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는 이제 계기가 된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대형화되고 그러면 전유 부분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도 공용 부분은 자기가 관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재 소유자가 이제 증가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 소득 여건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주거 공간 말고도 다른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걸 내가 직접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어떤 기관 뭐 기업이라든가 사람이 필요하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역별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요. 요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관리가 이제 상위 레벨의 관리가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부동산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요. 얘만 유일하게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에 관리의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 관리 있죠.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어서요.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 재개발, 그 다음에 매입 및 매각,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조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행사하게 되면은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설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이게 답이 리모델링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유도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관리다라고 돼 있는데요. 부동산 관리라는 건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개업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시설 관리라는 것도요. 일반적인 기술 관리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래 새로 짓는 건물들은요. 인텔리전트화 됐다고 그래가지고 중앙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예, 모든 걸 전자동으로 다 관리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하신다 그러면 자산 관리를 중심으로만 정리하시면은 무난하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부동산 관리에 대한 항목, 시설 관리에 대한 항목 뭐 이런 거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이 예, 자산 관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을 때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뭐 답은 2번에 매입 및 매각 관리잖아요. 그건 시설 관리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답을 상식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관리 같은 이제 문제는요. A형 같으면은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끝에까지 이렇게 먼저 쭉 풀어보시는 게 점수를 딸 때 더 유리하다는 것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그 밑에 문제 밑에 가면 관리의 내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용적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법률 관리하고요. 경제하고 예, 기술적인 관리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요.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는 이제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인력 관리를 제외한 경제적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이거 여기서요 계약 관리는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관리는 어디서 여기서 소유권의 경계에 관한 경계 측량 같은 거 실시하는 것들이 기술적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낼 만한 파트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착각할 수 있냐 뭐 이런 정도 한번 출제한 것 말고는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올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적 관리에 있을 때요. 권리 분석과 조정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전 등기라든가 불법 점유 부동산의 원상 회복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봐도 법률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문으로 주기가 뭐 하니까 그냥 임대차, 계약 관리 이런 것들이 법률 관리에 들어가 있다. 근데 옆에 있는 경제적 관리도요. 수지 또는 회계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경제적 관리니까 인력 관리를 놓고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정도 그거밖에 없죠. 기술적 관리에서는 뭐 틀리게 유도할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목들을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정도만 갖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08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고 있죠. 이건 관리 방식에 의한 구별인데 걔는 별표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관리 방식별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자가 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가 관리가 이제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 관리라고 있죠. 얘는 이제 외주 관리 또는 간접 관리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면 자가 관리에도 뭐가 있냐면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얘한테도 뭐가 있냐면 단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위탁관리도 뭐가 있고요. 장점이 있고 얘도 뭐가 있다. 단점.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크로스 시키면 돼요. 한쪽을 정리하시고. 그죠? 아,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종합적 관리는 어느 방식의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적 관리. 네? 조관리는 이건 자관리의 장점인 거예요. 여기는 요 자관리하는 게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이 있죠. 여기에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자관리인 거죠. 여기 아파트 단지의 자관리하고 위탁관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관리 방식이 자관리인 거죠. 지금 여러분의 집을 누가 관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누가 했냐면은 다 부모님들이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 소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그렇죠? 계약도 그 양반이 하고 만약에 뭐 형광등이 뭐 교체해야 되거나 뭐 손볼 게 있으면 다 그 양반들이 했다는 얘기죠. 뭐 그런 논리죠. 자 그러면 자관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잘 되겠어요? 기밀 유지가. 그렇잖아요. 어제 뭐 부부싸움을 했던 뭐 문제가 있었든 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항공사 보면 무슨 갑질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관련된 제보를 누가 다 해주겠어요.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주관리를 주게 되면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얘 장점이 얘 뭐가 되겠어요? 단점이 되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좀 떨어지겠어요?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얘보다는 높죠. 그 다음에 얘는 매너리즘이 있죠. 무사안일주의. 자기 집이니까 장마 오기 전에 저기 담장 금가고 이런 거 보수해야 되는데 뭐 작년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올해도 넘어가겠지 해서 그냥 대충 넘기는 그런 케이스라고 그러면 여기는 그런 게 탈피되죠. 여기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되겠어요?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가지고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나머지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가관리는 의사결정하고요. 업무 처리가 신속하겠죠. 그런데 위탁관리는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좀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자가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소유자가 자신의 본업에 전념하기 어렵죠. 부동산 관리 때문에. 근데 이제 위탁관리를 주면은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점에 보면은 비전문적인 관리로 인해서 관리의 타성화 뭐 매너리즘화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자관리의 단점이고 근데 위탁관리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죠. 방지가 되는 거.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자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우리가 혼합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합관리는요 자가관리하고요 위탁관리에 장점을 취합한 방식인데 일반적인 경영 임대차에 대한 거는 계약 이런 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여기 위탁은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전체를 일임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하는 거죠. 청소가 있고 뭐 경비 있고 엘리베이터 관리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면 이 중에서 청소를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는 이건 용역을 주고 그죠. 근데 경비 관계는 뭐 건물의 특성상 굳이 경비를 세울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빼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내가 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시설물 점검은 필요할 때니까 이거는 또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채택을 하는 게 무슨 관리 방식이다? 혼합 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잘만 운영이 되면 양 방식의 장점을 취합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게 혼합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뒤에 가시면 예제 나오는데요. 관리에 관한 이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2번에 가면은 직접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위탁관리의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관리는요 어렵게 줄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년 한 문항씩은 나오는데 줄 만한 부분이 마땅치 않으니까 얘도 자주 활용하는 거예요. 장점하고 단점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파트가 이 정도밖에 없다. 해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우리 관리에 대한 내용은요. 일본의 그 빌딩 관리에 대한 내용하고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행하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관리 활동을 할 때는요. 걔네는 다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걔네가 무슨 활동도 하냐면은 임대차 활동도 걔네가 다 해요. 그러니까 임차자를 모집하거나 뭐 이런 것 있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마련해 놓고 이제 임차자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같으면은 유대성이라든가 또는 일치성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변 이웃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뭐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임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같이 그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은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연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 보는 거고요. 사무실이라든가 이제 공업용 부동산은요. 이게 건물의 성격하고 맞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본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올해 강의하는 학원에는 그 학원이 3층인데 2층이 노래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은 저녁에 강의할 때는 바로 들어와요 소음이 출입구가 두 개인데 근데 잘 부르면 근데 어떻게 뭐 견뎌보겠는데 이거는 뭐 악을 쓰는 건지 뭐 해가지고 해서 소음이 대단해요. 근데 어디 같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성인 고시가 아니라 아이들 무슨 보습 학원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걔 때문에 아이들이 뭐 저기 지장을 받는다면서 컴플레인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임차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매상고가. 이게 매출이 안 나오면 임대료 제때 못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꾸 공간을 이용하는지 업종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은 공간이 죽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매상고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조임대차. 이거는 이제 만약에 임차자들이요 보증금을 납부를 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재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발생하는 뭐 세금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이제 소유자가 다 부담하고 임차자는 자기가 사용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는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주로 아파트 같은 데 있죠. 네, 그런데 계약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여기 공업용 부동산은 이거를 쓰죠. 순임대차. 공업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순임대차를 쓰는데요. 이건 기본 임대료만 이제 정해놓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협상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만약에 하나 있다. 그러면 이 공장에 대한 무슨 보험에 가입할 때 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 소재 범위 있죠. 어디까지를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 기준을 정해놓을 때 여기만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주변 공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여기까지도 책임에 대한 범위를 넣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 보험료의 크기가 틀려지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김포 쪽에 있는 공장에서 자기 공장에다가 이 화재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에 공장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의 화재 그 보험료 보상금 나온 걸로 다 여기 배상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공장이 날아간 거죠. 자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부수적인 비용을 다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이제 순임대차 계약이고요.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써요. 그러니까 비율임대차라는 것은요. 기본 임대료를 설정하고요. 나중에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되는 매출의 일정액을 갖다가 추가 임대료로 받는 조건이죠. 현실적으로 쓰죠. 비율임대차를. 요즘 보게 되면은요. 그 서울 같은 데 가게 되면 원래 1층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얘네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화장품 회사 뭐 이런 애들이 있죠. 화장품 실상 수익은 좋거든요. 서울의 명동 쪽에 가게 되면 가장 비싼 건물이 있어요. 한 달 임대료가 2억인가 뭐 그래요. 그거는 화장품 회사에서 직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임대료가 2억 정도라는 얘기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기는 임대료가 2억을 받는 게 아니라 낮춰주겠죠. 한 1억 5천만 내. 그리고 이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매출이 2억 이상 올라가면 추가되는 매출에 한 1, 2%만 더 받아도 훨씬 수익 구조가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체결하는 게 비율 임대차의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임대차 활동이 있으면요. 뒤로 가셔서 408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중간 박스에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네. 그게 이제 요거 다음에 오는 게 유지 활동이에요. 1번이 임대차 활동, 2번이 유지 활동. 그래서 유지 활동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얘가 예방적 유지 활동이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얘는 사전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할 게 이제 뭐냐면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뭐 점검, 보수, 그다음에 뭐 진단, 수선 뭐 이런 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계속 행하죠.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행하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점검과 동시에 시행하는 게 정비예요. 정비. 여러분들이 여름에 어디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장기 주행을 장거리 주행할 것 같으면 차량 점검을 한번 하죠. 예, 그럴 때 만약에 오일이 부족하면 오일을 교체해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고 일상적이라는 것은요. 청소 그다음에 뭐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대응적이라는 것은요. 이건 사후적인 관리예요.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주로 소모품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지금 학원 강의실에 있는 형광등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바로 교체해주는 뭐 그런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제목 바꿔가지고 얘가 사전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411페이지 쪽으로 가시면 그래도 뭐 우리도 교재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다른 거 가면 그 제가 이 책을 네 종류를 강의를 해요. 기본서를 네 종류를 강의를 하는데 네 종류에 하면은 다 저기가 있어요. 기본 골격은 비슷해요. 근데 어떤 거는 편집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강의 스타일에 맞춰서 편집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순서 무시하고 그러면 그 아주 애를 먹어요. 순서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알아보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순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점수를 못 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중요한 건 이제 진짜 열심히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느덧 벌써 5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최천영아 오늘 이번 주는 대표로 나온 거야? 아니야? 근데 혼자밖에 없는데. 저 이천이고 있구나. 둘. 이천이야 원래 꾸준히 나오고. 로테이션으로 돌지 않아? 요즘 보면? 어? 아, 이제 안 빠질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오는 사람마다 들었어.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래. 그리고 또 안 보이는 거야. 어? 그리고 또 그동안에 안 나왔던 또 딴 친구가 나오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렇잖아? 이거 진짜 소문 돈다고, 이거.
내가 여기 저기 뭐야 그 과기대 이쪽에 뭐 협약을 맺어갖고 학생들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왔다가 잠깐 와가지고 얼굴 한번 비춰주고 가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학생들 무슨 뭐 면접 보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도전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잖아. 지금 따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긴다고. 그렇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따야지 지금. 어르신들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막 이런 거. 참. 게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따면 부러운 거야. 어? 따면. 최소한 딸 자신은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열심히 해서. 조금 하면 점수 맞아갖고 딸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학생들이 빨리 실력이 이렇게 확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어르신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응? 시간이 지나면 이때 안딴걸또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따는 게 좋은. 자, 거기 411페이지 가면요. 아, 생애 중에 보면요. 전 개발 단계가 있고요. 신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 단계가 있고요. 노후 단계가 있고, 완전 폐물 단계. 아, 요렇게 돼 있을 때요. 여기서, 아, 물리적인 유용성이 제일 높게 나타날 때는 당연히 신축이겠죠.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물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결정할 때는 이제 2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노후 단계는 이미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거의 이제 폐물 단계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문으로 쓴 거는 요거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투자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을 노후 단계라면 틀리겠죠. 모의고사 등에서도 일단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나올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는 그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418페이지에 부동산 이제 마케팅에 대한 게 있어요.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등에서 제품을 이제 기획해서 완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가 마케팅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은 기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과 기업, 그다음에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문장만 갖고는 정확하게 뭐 인식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에서는 제품을 기획을 해서 그게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될 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냐면 중개업자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중개업자들이 그 마케팅하는 마케팅이 서비스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여기서는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나와요. 95%가. 근데 마케팅 전략 중에 보면은 관계 마케팅이라고 있죠. 관계 마케팅.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는 중개업자도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고객하고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냐가 관건이죠. 그렇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정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사 들어갈 때이 집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그 집을 통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왜 단골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 집에 갔을 때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면은 왠지 모르게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고 왜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중개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거래했었던 고객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 평상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개업을 그 하시는 분그 얘기 들어보면은 법률적인 관계보다는 경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논리는 실상은 현업을 하시게 되면은 많이 필요를 하진 않아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거죠. 학원에서 이제 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는 공부는 뭐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은 분인데 막상 차리면은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실력은 아주 우수한데 막상 사람들을 어떤 이제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앉아서 자기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하고 대면해서 풀어나가는 어떤 이제 화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단원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시면은 또 다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도 인식을 해야 됐을 때 환경도 거시 환경이 있고 그다음 무슨 환경이 있다. 미시 환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부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아, 미시 환경에 들어가죠. 그죠? 정부는 기업 등이 마케팅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갖다 풀어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왜 중개업자분들이 그 홍보하는 수단은 있잖아요. 예, 수단으로 해가지고 왜 뭐 오프너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여러 개 조인해 갖고 이렇게 판촉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지금은 또 뭐 규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마케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뭐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풀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업자도 어디에 포함이 된다. 아, 미시 환경이 포함이 돼요. 경쟁업자하고는 아무래도 예, 서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예, 거기가 별표 3개죠. 뭐. 마케팅에서는 여기밖에는 뭐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없어요. 마케팅 전략 밖고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가게 되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요. 여기는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요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걸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중에서 고객 점유하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제목을 바꿔주는 것 말고는 달리 뭐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 마케팅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꾸준히 누구에게? 고객에게. 잠재 고객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브랜드 보게 되면 뭐 레땡땡이라든가 자땡 뭐 프로땡땡 뭐 이런 브랜드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 분양 계획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이미지 광고 계속 내잖아요. 저기 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저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고객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요. 예전에 비해서 뭐 다세대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아파트에 분양 신청은 딱 한 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 자사 제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미지 광고가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대기업 같으면은 대기업의 그 총수되는 양반들은 그 기업의 얼굴이자 간판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 전담팀이 있어갖고 이미지 관리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무슨 항공인가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뭐 포장할 겨를이 없겠죠. 막 이쪽 저쪽 다 터지니까는 결국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없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기업 내부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사적으로 움직이면서 막 터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무슨 전략이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상에서는 420페이지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간결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 있죠. 아, 요거는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단계 있죠. 예, 그 단계 단계마다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아이다의 원리 있죠. 아이다의 원리라고 해서 거기 보면 주의, 관심, 욕망, 행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부들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는요, 평상시 이제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죠. 뭐뭐뭐 사러 간다고. 가는데 마트 입구 매장 앞에 갑자기 광고판에 하나 붙어 있는데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있는 거죠. 제가 평상시에 원 플러스 원을 하는 애가 아닌데 오늘따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고민하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집죠. 그걸 계산하고 집에 가서 또 후회하죠. 이걸 또 미쳤지, 이걸 또 왜 샀지 그랬고 해서 다시는 안 산다고 그런 다음에 또 가면 뭔가가 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일단은 뭐를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게 뭐지? 라는 것에 계속. 그래서 이 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앞에다가 입간판에다 크게 해가지고 그 붙이는 이유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뭐를 느끼겠어요? 흥미를 느끼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 싶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결국 그게 구매로 이어지도록.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기만 하면 팔렸는데 요즘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시장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요. 예전에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의 판매가 이었다는 것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소비자구의 구매 의사결정에서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는 게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얘는 고객점에는 수요자고요. 얘는 아이다의 원리를 기초로 해요. 고객점에는 수요자. 그 다음에 아이다의 원리를 기초로 이어진다. 이게 포인트니까 단어를 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목만 바뀌는 것만 유념하시면 되고요. 출제자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공급자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표적 시장 있죠. 예, 이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공급자 위주의 전략인데 여기가 SP 전략이 있고요.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STP라는 것은요. S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P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서요. 뭐를 도모하는 거냐면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를 도모할 수도 있죠. 이번에 언론에서 소개된 게 뭐냐면요. 자, 자기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가 만약에 1등이 될 수 없다면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내가 1등이 되게끔 만드는 것도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언론에 난 게 뭐냐면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대서양을 이 횡단하는 그 비행사들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 있잖아요. 이거 대서양. 횡단할 때 1등이 A고요. 최초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너간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건너간 사람이 있는데 최초로 건너간 사람은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서양 횡단을 처음 최초로. 이 사람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있는데 2등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3등은 기억을 한대요. 그럼 3등이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통틀어서 최초고 이건 여자로서 최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여기가 1등이잖아요.
네, 그런 식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지난번에 펜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펜션이 쭉 공급된 다음에 한 1, 2년 전서부터 갑자기 풀빌라 펜션이 등장하는 거죠. 안에 왜 풀 설치해서 그 안에. 그러니까 기존 펜션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가 되죠. 요금도 많이 비싸죠. 이용료.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것들이 어떤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라도 할 수 있죠. 다 같은 비슷한 유형의 제품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서 뭔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제목을 또 바꿔줘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요걸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분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가 또는 연령대별이라든가 또는 소득 수준별로 시장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적 시장은 요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 있죠. 예, 이거를 선택하는 게 무슨 시장? 그게 표적 시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차별화라는 것은 고객의 이제 인식 안에서, 그죠? 이 제품은 뭔가 다른 제품하고는 틀리다, 독특하다,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차별화 전략이라는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을 도모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4P 믹스라고 해서요. 요게 그 보면은 첫 번째가 제품이에요. 그럼 이런 기획을 했으면은 특정한 수요 계층에 맞게끔 제품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프로덕트. 그 다음에 무슨 전략을 쓰냐면 가격.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은 자금에 대한 회수 있죠. 자금 회수도 좀 빨리 가져가고 싶고,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고가 전략 쓰는 게 좋겠어요? 저가 전략 쓰는 게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가 아니에요, 저가. 네. 작년 시험에 그거를 고가라고 내준 거예요. 그럴 때는 고가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어렵지 않게 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만 정리하셔도 무난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요. 고가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저가 전략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고가 전략은 어디다 쓸 수 있냐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또는 수요층이 한정돼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고가 전략을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그러죠. 아, 상품이 시장에서 쉽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또는 중개사 이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또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도 그것도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돼요. 요즘 같이 대출 받기 힘들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판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판촉 안에는요. 광고 또는 홍보 뭐 이런 인적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왜 모델 하우스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뭐를 제공하는 거예요? 경품 제공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또 따로 내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출제자들이 그나마 문제화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세 가지가 있으면 얘네들은 제목만 바꿔주는 수준이고 얘는 이 안에 세분화된 부분에 있을 때 그 차이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 정도는 예,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424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가시게 되면은 문제 2번에 보시면 마케팅 전략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4P에 의한 구성 요소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나와요. 4P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거기 4번에 가면 유통 경로 전략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거거든요. 시장 세분화.
근데 그게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용어 정도만 예, 정리할 수 있으시면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거기 그 내용상에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다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죠? 간단하게 내는 게 옆에 4번과 같이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에서 제품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설계니까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계천을 설치되도록 설계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왜 출입구에서 이거 안 누르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위에서 안에서 열어주든가. 그 다음에 지상 주차장의 지화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이번에 다산 신도시인가 거기서 택배 걸로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지상으로는 주차장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택배 차량은 도착했는데 그러면 택배 기사는 지하에다 놓고 물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뭐 분쟁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감정평가 이론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시죠.